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 첫 번째 왔던 사람은 내가 이제 내림구 탈 때 왔던 사람들 말고 내가 신당에 처음에 왔던 손님이 누구냐면 나 우리 집 가게에 오던 손님이야.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야. 룸사롱 다니던 아이야. 내가 이제 미용실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손님이 많았단 말이지요. 소문이 나니까 이제 걔네들이 먼저 제일 먼저 술집애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룸사롱에 마담이 왔댔어. 근데 그 마담이 남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박 뭐야 이제. 근데 남자를 만나서 살았는데 곤란한 거지. 이제 남자랑 헤어질 시점에 뭐 준 거 다 내놔라 막. 그러니까 똥이지 똥. 개똥을 만난 거야. 개그지를 만난 거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어. 걔한테 얘기를 해서 걔 구슬했어. 그래갖고 그 남자는 조용히 가십시오가 됐고 얘는 편안하게 마담이 돼갖고 생활을 하고 돈 잘 벌고 피해 다니지를 않았으니까 소송도 못 걸리게끔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우리 신엄마가 구슬해줬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나 아기 때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딱 들어와갖고 우리 신엄마가 이걸 기록을 해라서 이제 적는 게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적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 사람을 봐달래. 여자가 딱 됐는데 그 사람을 봐달라고 사주를 넣은 거야. 애기니까 애기 때야 이게. 근데 뭐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니까 당황이 될 거 아니야. 그냥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다시 보고 한 세 번을 봤는데 대뜸 욕을 했어. 너 인연 나 시험하러 왔냐? 너 이 사람 살아있어? 이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네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나를 이렇게 치다봐. 가. 내 얘기라고 너 지금 나 시험하러 왔어? 이런 개같은 년이란 거야 내가. 그리고 욕을 했어. 잊어먹지도 않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 남자 죽기 전에 너희들 둘이 먼저 만났잖아. 이런 개같은 년놈들이 와갖고 나를 갖다 시험했다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내 몸주 할머니가 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구태 먹었어. 욕먹었다 말하면 안 되죠. 아, 아직. 그렇지. 구태했어. 구태갖고 그 아저씨 천두리 해줬어. 길 갈라줬어. 그럼 아까 뭐 말씀하신 죽은 사람의 사주는 넣었을 때 뭐 다른가요, 느낌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나는. 숨이 느껴지지를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죽은 사람 걸 넣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그냥 들어왔을 때 벌써 이제 느낌이 오고 죽은 사람 사주는 어쨌든 아무런 감이 없어. 모의가 읽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죽었는가를 얘기를 해주지. 무당이 오면 나는 살이 떨려. 그리고 방울을 내가 딱 들어. 저 집에 신뿌리가 있다 그러면 부채를 또 딱 들어. 이상하게 그렇게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이 귀로 들리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해. 내가 느끼기에 나를 좀 되게 집착하고 좀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걸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뭔가 100% 안 가르쳐줘. 조금만 알려주세요. 싫어. 10%만 알려주세요. 안 돼. 그건 우리들만의 그거라 안 돼. 조금만 알려주세요. 싫어.